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심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보셨으면 오늘 내용 뭘까요? 네, RX 6600 XT가 아니고 그냥 6600 노멀의 리뷰입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이 라디언 기가바이트 이글 제품이고요. 이게 전력 소비량이 120W 내외일 텐데 그런 것 치곤 참잘 만들어져 있어요. 쿨링이 과하다 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앞에 영상 잘 보셨으면은 게임은 돌리는데도 팬이 안 돌아가는 구간이 꽤 많았을 겁니다. 뭐 어쨌든 이 6600 어떤 제품인지 짧게 설명드리고 앞에 준비한 영상 정리한 표 보여드릴게요. 6600은 6600XT의 컷칩입니다. 컷칩이 왜 필요하냐면은 6600XT 만들 때 풀칩이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불량 딱지가 나올 거예요. 불량 나온 거를 살살살 일부를 커팅해서 멀쩡한 제품으로 팔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라인업을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가격을 조절해야 더 많은 소비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한 것도 컷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스트림 프로세서가 2048개에서 1792개로 약 250개가량 감소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6600XT보다는 좀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겠죠.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건 이따 펴보고 알려드리고요. 비디오 메모리는 8기가로 동일하고 출시가는 329달러입니다. 아, 내가 이거 329달러라고 그러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분명히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표 한번 같이 보죠. 일단 표를 쭉 보시면은 롤하고 배그가 유독 차이가 덜 날 겁니다. 이거 이유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유가 보시다시피 요 게임들은 요 동영상 내가 열어놓은 게 있을 텐데 안 보이니까 다시 열어볼게요. 자, 지금 뭐 삼국지 토탈화 이거는 GPU 로드율이 99%죠. 그리고 이거 쉐어툰도 거의 97-98%입니다. 맞죠? 레데리도 뭐 98%-99%고 디비전도 97-99%예요. 가끔 처지는 구간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CPU 부하가 너무 심한 구간 일부만 그렇고 대부분 98% 평균으로 끊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오버워치조차도 97%-98% 사용을 해요. 헌데 이거는 뭐 배그는 보시다시피 70%대까지도 떨어져요. 배그가 좀 최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로드율이 축축 처지는 경향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배그는 그래도 좀 덜해. 롤은 좀 심하게 처져요. 롤은 장난 아니죠. 롤은 로드율이 뭐 30%대에서 노니까. 그래도 웃기게도 6600은 그래도 그럭저럭 로드율 좀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 더 여유 있는 3060은 더 로드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웃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총 합쳐서 7% 차이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배그나 롤 같은 거를 돌리는 거는 그래픽카드 순수 성능을 확인하기에 좀 부적합합니다. 이 다섯 개만 긁어서 봐야 돼요. 이 다섯 개 긁어서 보면은 상구지 토탈워 13%, 쇠오툼 11%, 오버워치 9%, 레데리 6%, 디비전 한 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 평균 보면 한 9%가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떼고 붙이고 여기서 떼고 붙이고 하면. 그래서 그 충분히 그래픽카드 성능을 다 뽑아줄 수 있는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3060과 RX 6600의 성능 차이는 9%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버워치까지 빼고 네 가지 게임, 그러니까 확실하게 로드율을 97% 정도로 계속 유지해주는 게임 4가지를 집어넣고 제가 3060Ti부터 6600까지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그럼 평균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72, 79, 86, 105. 그럼 성능 차이가 3060하고 6600XT는 6600XT랑 비교하지 맙시다. 6600을 100% 잡고 3060하고 6600을 비교하면 한 10% 차이 나. 아까 내가 9% 차이 했잖아요. 여기 5개 게임 했을 때. 4개 게임 했을 때 한 10% 차이 나요. 그리고 6600하고 6600XT 풀칩하고는 19%.
20% 조금 안 되게 차이 나고요. 3960 Ti랑 6600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많아요. 46%, 50%까지는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죠.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그 아까 전에 250개 줄었다 그랬는데 계산상으로 14%가 줄어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6600 XT와 6600 노멀은 한 단계는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나마 3060과는 성능 차이가 좀 좁긴 하고요. 3060Ti는 감히 번져볼 수 없는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 성준님 별로란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329달러라 그랬잖아. 그럼 40만원 정도에 판매돼야 되겠지. 이게 40만원에 나왔으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2060보다는 좋은 제품이거든요. 2060 슈퍼랑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2060이 초기 출시가 40만원이었으니까 지금 요거 판매하는 게 2060보다 조금 좋고 40만원이었으면 여러분한테 아주 각광 받았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에 판매했습니까? 60만원 정도에 판매했어요. 그 컴퓨전에서 59만 9천원에 판매했는데 금방 동났고요. 그리고 특가한다고 풀린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특가했는 게 49만 9천원이었어요. 이게 MSRP가 그래 딴 제품들도 어차피 안 맞는데요. 성준님 그럴 수가 있는데 딴 제품이 안 맞는 거는 얘네들은 초창기에 가격이 크게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MSRP를 정했으니까 뭐 차이가 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6600 노멀은 MSRP를 뭐 이번 달이나 저번 달쯤에 정했을 텐데 그러면은 왜 329달러라고 그랬지?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이런데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번엔 좀 실망했어요. AMD한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왜 60만원에 판매되냐면은 6600 노멀이 해시 레이트가 이더 채굴 했을 때 오버 조금 하면은 29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게 1660 슈퍼랑 비슷한 수준의 채굴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1660 슈퍼가 채굴자들한테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해서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품이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돼버린 거죠. 결국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 채굴 채산성인 것 같아요. 여튼 물량이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그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랐겠지만 이게 초기 물량이 1000개 내외로 들어왔거든요. 국내외.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채굴에 끌려가고 일부 특가로 조금 풀리고 사실 여러분 구경도 못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 MSRP는 더더욱요 구경하기 힘든 가격이고요. 어쨌든 저게 만약에 지켜져서 나왔으면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지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라인업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불안정하고 가격도 비싸고요. 성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60 슈퍼랑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3060보다 약간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네요. 아차차 제가 타임스파이 점수를 봤는데 8000점 조금 넘게 나옵니다. 8300점 정도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램오버 한 수치니까 여러분이 돌리면 한 8100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8000점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전력 소비량은 제가 시스템 전체 전력 소비량만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서 그 아이들 전력량을 대충 빼서 계산을 했는데요. 한 단일 전력 소비량은 120W 남짓인 것 같아요. 제품별로 한 20W 왔다 갔다 차이 날 수는 있는데 대충 그쯤으로 생각되는데 전성비는 매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능 대비 전기는 확실히 좀 적게 먹는 편이에요. AMD 제품들이. 여튼 자, 다 뭉뚱그려서 결론을 내자면 제품 발열 괜찮고 그리고 전성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MSRP도 참 마음에 들었고 성능도 MSRP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성능에 나왔습니다. 2060 슈퍼급에. 다만 실제와는 다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걸로 결론 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끝났네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뭐 어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좀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참 밖에 비가 와서 자꾸 잡음이 섞이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나요 여러분. 빠이빠이.